안녕?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UR 하기 전에 예. 아유, 안 열려.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? 아, 진짜 안 열리는 척하지 마시고요. 열어봐, 진짜. 남자의 퍼. 손이 안 보여. 오씨. 손이 안 보여. 열리는. 아우, 진짜 빡센데요? 요거는 아, 이럴 땐 이빨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빨? 우리 하나님 주신 이빨? 이는 좀 아닌 것 같고. 아, 그럼 벤치. 자, 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네. 있는 게 한 십몇 년 넘은 건데 네. 벤치로 그걸... 아구를 딱 잡고 오, 역시 벤치가 답이네. 와, 열었어? 어,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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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? 네. 어, 이런 식으로 네. 유아 물감이 너무 오래서 굳은 저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네. 이게 린시드 오일이 여기 속에 있던 오일이 나오는 거야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동안 안 그렸다는 거지, 10년을. 그죠. 근데 이거 이렇게 어쨌든 그리는 것도 있는데 안 그리는 이런 물감들이 네. 이렇게 이 속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. 오. 근데 좀 전처럼 막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정말 답이 안 나와. 잠깐만요. 잘 나와. 속엔 전혀 문제가 없어. 아, 전혀 문제 안 되는구나.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. 그러면 뭐야? 벤치가 답이네? 그럼 벤치가 혹시 안 열릴 때가 있나요? 벤치가 또 안 열릴 때가 또 있어. 우리 또 좀 이게 좀 그럼 요게 벤치로 안 열려야지 좀 답이 나올 텐데, 그죠? 아니면은 나처럼 네. 이렇게 벤치가 네. 이렇게 큰 게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아... 답이 안 나오잖아, 그러면. 아, 이것도 혹시 벤치로 열릴 수도 있지만 벤치가 없다. 벤치가 없으면 이빨로 열 수도 없고. 아, 근데 벤치로도 안 열리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그 할 걸 하는 거 아니에요? 어, 그러니까 벤치가 한번 벤치로 한번 열어볼게요. 어, 벤치로? 네. 그래. 벤치로 되면 이건 좀 더 큰 거야. 이거 몇 리터지?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좀 아, 되면 그, 어떡하냐 이거. 제가 아래 좀 조심해 줄래? 상이. 아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, 이거 벤치 아가리가 좀 커가지고.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자, 자, 돌려보겠습니다. 오, 오, 안 돼 잘. 이렇게 잘못하잖아.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. 오, 그럼 안 되지. 지금 이렇게 좀 찡기고 있단 말이죠. 근데도 안 들어가. 그럼 어떻게 되죠? 그러면 방법이 또 있지. 안 될 수도 있지만. 이건 나 옛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야. 바로 라이터 아니고 라이터.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막상 아 UR 좀 해볼까. 하는데 선생님, 안 열리는 거야.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라이터로 이렇게 슬슬 요 입구를다가 네. 열을 가해. 입구를. 그러면은 오일이 싹 녹아요. 이 주변에.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는 좀 이거 어느 정도 라이터를 킬 수 있는 어른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린이들은 좀 위험하니까. 이거 라이터라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? 아, 이거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. 선생님한테요. 어, 아,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유아를 하고 계시는데 유아 네. 전문가셔서 이거를 막 고민할 때 오,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요? 어, 한 이 정도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네요. 어, 어쩔 수가 없어. 네. 근데 뚜껑이 좀 망가진다는 거를 감안해야 돼. 네.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번 돌려보면 약간 헐거짐을 느낄 수 있을 거야. 어. 아, 이쪽이 아니구나. 어, 그래도 좀 깜깜하네. 어떡하지? 아니야. 그러니까 한번 좀만 더 가열. 한번 더 가열해볼까요? 약간 이게 검정색이 돼도 돼. 그 대신 좀 조심해야 돼. 이게 좀 슬슬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? 너무 촐싹 맞는 것 같은데. 촐싹 맞는 것 같아? 어. 이걸 살짝 살짝 계속 돌려보면 이빨 좀 얘기하세요. 이빨로 돌린다고?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 좀 하시라고요. 아, 예. 어, 이런 식으로 슬슬 그 약간 뚜껑이 탈 수도 있어. 근데 타도 어차피 나중에 닿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겉에는. 아, 이거 진짜 화력이 너무 약한가? 좀 이거 세어서 갖고 볼까? 오, 타는 소리 들려. 이 타는 소리가 날 때 한번 열어봐. 오! 돌렸어? 예, 제가 돌려. 돌아간다. 근데 중요한 순간 안 보였어. 아니, 그래도 그래도요. 오. 그래서 오, 잘했네. 이게 바로 내가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. 이런 식으로 뚜껑만 그 주변에 지금 이렇게 어, 전혀 문제가 없지. 그래, 잘 나오네. 어때요, 선생님? 이거 아주 잘했어. 잘했어요? 아주 믿음직스러워. 감사합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더럽긴 하지만 자,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. 혹시 끓는 물에 넣으면 안 되죠? 아,
아, 그거보다는 좀, 좀 물이 섞이니까 그렇지, 좀 그렇지. 이게 아,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이렇게 어, 그런 식으로 껍질이 좀 왔다 갔다. 자, 그럼 다시 잠글 때는 그렇지만 이게 또 다시 겉에가 좀 이래도 네. 어쨌든 결국에는 여기가 녹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다시 이렇게 닦아 주면 좋을 것 같아. 어, 다시 한번 잠가 보시죠. 한번 잠가 볼까? 잘 되네요. 문제 없어 전혀. 어, 진짜 이렇게 해서 이 대부분 하시다가 이게 막 이렇게 이걸 모르고 하시면 이게 하다가 이 안 돌아가서 포기를 한다거나 이빨로 돌다가 이빨이 나가버린다거나 그렇지. 또는 이 물감 이 옷이 찢어져 버린다거나 맞아 그렇게 되면 안 되죠, 그죠? 그래서 맨 처음엔 벤치로 하되 아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이 라이터 그렇지. 그래서 이렇게 180ml처럼 큰 거는 괜찮은데 이게 조금 남았다 네. 그런 건 뭐 그냥 잘라가지고 해도 돼. 아, 근데 이렇게 큰 거는 이제 그쵸. 계속 써야 되니까 그렇죠. 그래서 준비물은 네. 바로 이 벤치와 네. 그리고 이 라이터 이것만 있으면 모든 그 물감을 살릴 수 있다. 그렇지. 구원할 수 있다, 그죠? 그 이제 진짜 구원할 수 있는 거네요. 그래, 그럼 물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아니야. 주말 잘 보내고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